네, 안녕하세요. 이대성 강사입니다. 토요일 밤을 지새우면 일요일이 하루 종일 멍해요. 그리고 일요일 밤에 가서 또 그다음 월요일 아침까지 밤을 또 지새우면 일요일에 멍한 거에 한 다섯 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하루 종일 그냥 뭐 비몽사몽이에요. 밥 먹는 것도 그냥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뭐 기억도 안 나고. 맛있게 먹었나, 뭐 먹었나, 누구랑 먹었나, 이런 거 기억이 안날 정도로 하루 종일 그냥 멍하니 그러고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자다 깨다, 뭐 이렇게 하다가, 사무실 와서 노래 연습 좀 하고, 악보 노래 부를 거뭐 있나. 제가 이 머리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외우는 과목 이런 거 잘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강사 공부하다 보면 이것저것 이런 것 이런저런 이제 공부들을 하잖아요. 책도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 두뇌를 쓰는 것이 외우는 것만 쓰게 되면 사람이 되게 단순해지고 좀 멍청해진다는 거예요. 외우는 것만 많이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지식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머리보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 직감적인 거, 감성적인 거, 그리고 기존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는 색다른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머리를 쓴다는 것이, 머리가 좋다? 머리를 사용을 잘한다? 이거의 의미가 잘 외우는 거, 뭐 숫자 잘 외우고, 뭐 이런, 시험 잘 보고, 이런 머리가 아니라, 그게 더 좋은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한테 집 전화번호를 물어보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그런 걸왜 외우냐. 적어놓고 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한 10년 정도 외우는 거를 거의 잘안 했어요.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느낌으로 말하는 걸 좋아했고, 최근에 제가 BTS 관련된 영상에도 보면, 외워서 뭘 하려고 이렇게 찍었던 것은 대부분 다 실패. 그리고 욕을 더 먹어요. 그리고, 내 느낌으로 말하는 거, 내가 생각으로 말하는 것은 또 BTS의 팬들이 뭐 데이터가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 슈가라는 멤버는 슈팅 가드라는 거예요. 농구 동아리 뭐 이렇게 할때 거기 슈팅 가드였대 포지션이.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 나는 내 느낌은 그냥 슈가가 훌륭한 뮤지션이다, 매력적이다,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거의 진짜 그이 마약 같은 그런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뮤지션이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그게 본질이지. 슈가가 뭐 설탕인지 뭐 농구 포지션인지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추구해요. 어떤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외우고 이런 것보다는 좀더 창의적이고 남다른 생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더잘살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런 이 생각에 관련된 영상을 찍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이나 고정관념이나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한 90명이 생각하는 거를 말하겠죠. 뭐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러면 난 제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뭐 신천지를 욕하면은 신천지도 종교다 뭐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하여튼 100명 중에 90명이 이게 뭔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는 엉터리도 되게 많다는 사실을 제가 계속 강의 때도 얘기하고 제 살면서도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100명 중에 90명이 얘기하는 게 전부 다 틀리고 뭐 사악하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왔지만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살아서 더 좋은 것도 있다. 이 정도의 그냥 가볍게, 아, 이놈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뒷담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뒷담화. 우리 어렸을 적에 이 구슬치기 할 때 담화치기 뭐 이랬는데 저는 맨 처음에 뒷담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담화가 구슬이잖아요. 뒤에서 구슬로 머리를 맞힌다 뭐 이런 뜻인가? 뒤통수 치는 거 이런 거를 뒷담화라고 하는, 뒷담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뒷담화더라고요. 담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앞에서 직설적으로 충고해주고 지적하는 사람을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생각해서 충고해주는 거고, 오히려 앞에서 면전에 대놓고 이렇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차라리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보다 나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한 적도 있어요. 앞에서 제 입장에서는 앞에서 나한테 면전에 대놓고 막 쌍욕을 하거나 막 너는 이런 게 나빠, 이런 게 문제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일단은 그 내 면전에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내 기분을 나쁘게 하잖아요. 당장. 시간적으로 봤을 때 즉각적으로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실제로 자기 면전에서 뭐 자기를 비난하거나 억울한 말도 안 되는 그 오해를 해가지고 나한테 막 그 욕을 막 해대면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마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 뒷담화는 그게 앞담화라고 합니다. 앞담화. 앞에서 그냥 막 돌을 던지는 거야. 앞에서.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 정치인들 국회에서 뭐 대정부 질의를 한다거나 또 상임위에서 여야 이제 토론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방송으로 라이브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대놓고 얘기해요. 대놓고. 그죠? 대놓고.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쇼를 한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 얼굴을 보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아, 그거를 정말 잘하죠. 저는 그런 류의 사람을 저는 사악하다고 평가합니다. 사악하다. 이게 독하다. 나쁘게 표현하면은 사악한 거고 좋게 표현하면은 그나마 좋게 표현하면 아 독한 사람이다. 상대방이 받을 상처에 대해서, 상대방이 받을 그 분노와 억울함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면상에 대놓고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 좋은 건가요? 예,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뒤에서 얘기하면, 저는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 아주 very good. 너무 좋아요.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더 좋아요. 어차피 내가 안 보는 데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돌고 돌아서 나한테 왔어. 그때 이제 기분이 나빠. 근데 면상에서 하는 거에 기분 나쁜 거에 한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던데? 왜냐면 그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이 강사 생활 할 때도 그렇고 제 안티가 엄청 많아요. 안티와 비안티의 비율을 보면 안티가 한 80 정도 되고 비안티가 한 20 정도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뒤에서 뭐 아, 저 새끼 싸가지 없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옛날에 뭐 놀았대더라 뭐 양아치였다 뭐 아 저런 놈이 무슨 강사를 하냐 뭐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거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거든 다. 근데 그걸 욕 안 좋은 소리 한다고 나한테 누구한테 전해주는 놈도 저는 별로예요.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거를 나한테 전해주는 놈도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면상에 대놓고 나한테 쌍욕 던지는 사람이랑 거의 동급으로 봐요. 그걸 굳이 못하러 나한테 얘기해. 좋은 얘기도 아닌데. 근데 나에 대해서 뒷담화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게 그리고 사실이야. 옛날에 뭐 나랑 뭐 이혼하고 뭐 생활이 뭐 문란했었다. 뭐 법원에도 갔었다. 뭐 경찰서에도 들락날락거렸다. 뭐 조직폭력배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막 장사도 하고 막 20대 때 막 완전히 양아치였다. 그거 다 맞는 말이거든요. 물론 뭐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뭐 감금하거나 협박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막 경찰서 간 적은 없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어두웠던
과거는 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한 20%. 아, 뭐 저런 놈이 뭐 저런 아, 그놈이 그놈이 그런 놈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80% 돼요. 근데 그거는 뭐 오히려 제 앞에서 어떻게 더 그런데 이렇게 욕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는 왜 뒷담화를 하는 사람을 안 좋게 보면 안 되냐?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은요, 사악하지가 않아요. 일단은 사악하지가 않아. 사악하지 않거나 아니면 되게 소심한 사람, 소심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약한 사람, 약자들. 약자들 댓글로 욕하죠, 정치인들. 실제로 그 댓글로 욕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잖아요? 말 한마디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이 이제 댓글로 하고요. 그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키보드 워리어들은 실제로 보면 되게 소심하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뒷담화 하는 사람은 사악하지 않고 소심하고 약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왜냐하면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표현의 자유는 뭐냐면 이 표현이라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인간에게 표현의 그 욕구가 있어요. 말로 하거나 글로 하거나 그림으로 하거나 뭐 몸짓으로 하거나 아니면 표정으로 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피라미드에도 고대 피라미드 그 지하에 가도 이 그림이나 글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다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은 원래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본능인 거예요, 본능. 그래서 애들이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욕구가 있어요. 내가 특히 내가 직접 경험한 거. 내가 직접 경험한 경험에서 내가 직접 경험을 했더니 내가 직접 느낀 게 있고 내가 받은 그 이 충격이 있고 그냥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뭘로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하는데 면상에 대놓고 한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장문의 문자를 받았어요. 뭐 이렇게 사악한 내용은 아닌데 개인적인 감정을 저한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장문의 문자를 보면 되게 좀 안쓰러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 문자가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뭐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나는 뭐 아무런 존재도 아니야. 뭐 이런 내용들. 그 친목도 뭐 하는 그런 데서 만났는데 그분이 예 저를 뭐 친구로 생각했다가 또 사랑한다고 했다가 그냥 뭐 강사님이라고 했다가 뭐 상담사라고 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막. 저는 나한테 사랑한다 해주니까 고맙고 또 친구라고 여기니까 편하고 저한테 상담 요청하면 감사하고 뭐 이렇게 이런 저런 다양한 그 감정들이 막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여성분한테. 근데 그분이 뭐 문자에 대놓고 어느 날 밤이 되거나 뭐 하여튼 술을 한잔 하거나 이러면 감정이 막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안녕 대성아 안녕 뭐 이렇게 문자가 오다가 카톡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난 너무 사랑해. 눈물 나도록 사랑해. 가슴이 아파. 이렇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정은 내가 존중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근데 그거를 얘기할 때 이제 좋은 것들은 글이나 통화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과 사람과 소통할 때 좋은 거는 뭘로 해도 다 괜찮아. 얼굴 보고 하면 제일 좋고. 그다음에 통화해도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고민 있는 분의 전화 받고 뭐 이런 얘기 듣고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그분도 그거를 공감해 주시고 서로 이렇게 기분 좋게 통화한 적이 많았어요. 최근에 지난주에 그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카톡으로 뭐 문자로 뭐
뭐 훌륭해, 멋있어, 뭐 좋아, 고마워, 뭐 이런 표현하는 거저 정말 강추거든요. 근데 나쁜 거, 약간 부정적인 거, 약간 상대방을 지적하거나 상대방을 상대방에게 뭔가 진지한 뭐 질문을 하거나 상대방이 나한테 했던 그 진지한 질문에 대한 또 진지한 대답을 해야 될 때, 그것은 그랬는데 그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날 좋아해. 근데 나는 너를 별로 안 좋아해.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카톡으로 떨렁 그냥 뭐, 우리 그냥 편한 사이야. 잘 자. 뭐 이런 식으로 보내버리면 상대방 졸라 빡치는 거거든요. 왜? 그글 속에 감정을 읽을 수가 없어. 얼굴도 보이지 않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카톡이나 문자로 상대방한테 안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안 좋은 거 얘기할 때는 그 룰이 그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그 아메이 사업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정말 지혜롭거든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사업도 크게 하시고 직급도 되게 높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리더십 교육 받으면서 그 강의했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기는 좋은 얘기 할 때는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로 한대요. 좋은 얘기, 기쁜 소식을 전하거나 응원하거나 이렇게 뭐 어떤 팩트를 전달할 때, 행사 장소라든지 뭐 약속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 할 때는 전화로 하도 한대요. 문자로도 하고. 근데 안 좋은 거를 전할 때가 있어요. 뭐 약속이 취소됐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뭔가 내가 저그 사람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거나 이렇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내 기분이 나빴던 상태,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서로 해명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무조건 만난다는 거예요. 얼굴 보고 직접. 그래서 무조건 만나서 그런 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좀더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오해가 풀리거든요. 이 글과 이 목소리만으로는 이 소통하는 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해가 생겨서 뒷담화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에 대해서. 뭐 저는 특별히 이 누군가에게 상처 줄 마음은 없었지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도치 않게 상처 주는 경우도 많고. 의도치 않게 사람 열받게 하는 경우도 있는 캐릭터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에 대한 뒷담화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뒷담화를 할 때는 내가 경험한 거를 해야 돼요. 경험한 거.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 내가 경험하지 않고 이쪽에서 이놈이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걸 들어서 딴 사람한테 가서 이놈이 나쁜 놈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멍청한 행동도 없죠. 왜? 지가 알지도 못하잖아. 예를 들어서 종교 중에 신천지라는 데가 있어요. 신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디 강의 가가지고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 불교, 뭐 가톨릭교, 이슬람교, 혹시 힌두교? 오, 힌두교 아무도 안 계시네요. 자, 그럼 신천지 이러면 다 웃어요. 왜 웃을까요? 신천지는 사이비라는 거예요. 사이비고 나쁜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천지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거든요. 나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오히려 나쁜 사람 본 적이 있고, 그 스님 중에서도 훌륭한 스님도 많지만 이상한 스님들도 있어요. 막 깡패 같은 스님도 있고, 룸사롱 가서 만난 스님들도 봤어요, 제가.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 한도 내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 한도 내에서 판단하는 거지, 저기 딴 놈들이 얘기하는 걸 갖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 그게 이제 멍청하고, 어리석다. 그래서 제가 어제 유튜브를 봤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투표를 독려했거든요. 저는 투표를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했어요. 군 생활 내내는 무조건 100% 해야 되기 때문에 군인은 무조건 투표를 다 했고, 제대한 다음에도 저는 투표를 다 했어요. 대통령 선거도 했고, 총선도 했고, 지방선거도 했고, 투표를 다 했어요, 저는. 그 투표한 것이 애국이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투표하는 자만이 뭐 권리를, 뭐 국가의 뭐 주인으로 권리를 갖는다, 뭐 이런 얘기도, 뭐 뉴스에서 계속 나오죠. 광고에서 나오고. 근데 어쩌면 그 투표하는 사람들 중에 멍청한 놈들이
엉뚱한 놈을 찍어가지고 이상한 권력자를 만들거나 우리 동네 그 지도자를 만들면 뭐 또 안, 더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선동된 자들, 옛날에 나치처럼 나치가 투표율이 그렇게 높대요. 거의 90% 넘었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그거는 정말 좋은 거냐? 오히려 더 나라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놈들을 많이 양성해서 선동해가지고 걔네들 보고 투표하라고 막 해가지고 다 몰빵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희한한 놈이 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직접 보지 않고 확인도 안 하고 자기 논리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신문 기자가 쓴 거 보고 그냥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 그냥 대충 보고 그거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야 되는데 요것만 보니까 저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판단하고 그냥 투표해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경험의 중요성인데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통해서 나는 성장하는 것이고 내가 경험한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또한 나의 자유고요. 내가 어떤 걸 경험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싫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뭐 안 좋은 일을 당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얘기를 이 사람한테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사람한테 내가 당했는데 이 사람한테 대놓고 얘기하자니 미안하고 부끄럽고 또 더 욕을 먹을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이랑 부딪히는 건 싫어. 정말 나한테 재수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있어. 이 사람이 경험한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좋은 경험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중립이에요, 중립.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 있죠. 넌 그렇게 생각해? 난 이런 걸 당했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판단해야죠. 이 사람 말이 맞는 건지,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나는 그 판단하는 거죠, 나는. 그냥 들어주면 돼요. 그래놓고 이 사람한테 가서 또 확인할 필요까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나한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은 사람한테 굳이 가가지고, 너 딴 사람한테 너 뭐 이런 거, 이런 격 있었다며. 그러면 또 이 사람 얘기를 또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 얘기를 전해 들어가지고 그거를 또 전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지만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설마 저라 할지라도 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어디 안 좋은 데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마저도 그 사람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나랑 만나봤고 나랑 얘기를 해보니까 저 사람은 이런 게 안 좋더라. 그냥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신 나음대 살아 이거지. 내 앞에서 하지 말고.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순수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권력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 그다음 멘탈이 강한 사람, 싸가지 없는 사람, 무례한 놈들은 면전에 대놓고 그냥 상대방 열받게 하는 거 그냥 우습습니다. 심할 경우 뭐 물건 같은 거 집어 던지고 막 때리기도 합니다. 예, 겁도 주고요. 예. 그게 더 사악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걔는 어떻게 나음 돼서 내 얘기를 할 수 있어? 그 말 자체는 잘못될 수도 있어요. 내가 없으니까 내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있었으면 못했을걸?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 없을 때 내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뒷담화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막 물건 집어던지고 막 겁주고 이런 행동 안 합니다. 뒷담화 하는 사람들. 뒷담화 하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뒤에서 내 욕을 한다거나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진짜 인간 말종 취급하거나 인간 쓰레기 취급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뒷담화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니면 오해된 걸 수도 있고 오해.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오해했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나랑 인연이 아니야. 제가 옛날에 어떤 강연에서 되게 힘들었던 시절 얘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결혼 전에 저의 청년 시절의 방황?
맨날 밤마다 노래방 가고 나이트 가고 술집 가고 룸사롱 가고 막 단란주점 가고 다방 여자 막 다방 막 20군데 넘게 막 아가씨들 한 20명? 20명 정도 막 연결 막 해가지고 막 만나고 막 커피 마시고 돈 쓰고 다니고 막 와, 근데 나 진짜 제가 20, 30대, 20대, 30대 때 진짜 완전 미친 그 뭐냐 이게 진짜 미친 망나니였는데 완전 진짜 그 고삐 뿔린 그 망아지 있잖아요. 미친 듯이 날뛰고 다녔어요. 퇴근만 하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니까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예. 그렇게 이 생활 습관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혼 당했죠. 그렇게 하고 이혼한 당한다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저의 그 정말 진짜 막 그 뭐냐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다가 저는 이제 40살 때부터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지금 49인데 40살 때부터 지금 10년 동안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38, 38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뭔가 변화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10년 동안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꼬꾸라지니까 사람이 변하더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얘기를 했더니 어머 저 새끼 존나 바른 놈인 줄 알았는데 양아치였네. 어머 저 놈이 그렇게 쌍놈이었어? 막 이러면서 이 대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저를 안 좋게 보고 뒤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그대로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내가 싫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떠나는 거지. 그거 뭐 그걸 또 변명을 해야 돼요, 제가? 그거 다 사실인데. 내가 옛날에 있었던 일들은. 근데 문제는 지금 안 그러면 되는 거고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몰라. 이 인간들은. 그리고 뭐 누가 어제 장문의 문자에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다. 뭐 너를 떠난다. 뭐 너는 원래 뭐 상처를 맨날 사람들에게 주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나 사람 엄청 많아요. 아는 사람들. 제가 연락하잖아요. 만나줄 수 있는 사람 엄청 많아요. 이성관계 그런 게 아니라 뭐 컨설팅 대표와 강사로서 그 다음에 그냥 같은 나이대의 동년배 친구로서 뭐 제 친구들은 37년 동안 친구고 36년 동안 친구고요. 4월 22일 날 온대니까요. 대구로. 한 사람 다 100만 원씩 들고 3명 와요. 300만 원 갖고 와요. 우리는 1박 2일로 오면 300만 원 써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 돈 안 써요. 그런 친구도 저 있어요. 저 군대에 있는 저기 저 위에 전방에 있는 그 동료들 있어요. 연락하는 사람들. 현대에도 있고요. 현대에도 지금 과장인가 걔가 부장인가 그래요. 군대에 있을 때 20년 전에 제대했던 놈들. 다 있어요. 좋은 사람이 되려면요.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해줘요. 얘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이 없어. 그냥 인정해줘요. 서로. 잘못한 것도 그냥 넘어가고 실수하는 것도 넘어가줘요. 원래. 그리고 실수한 거를 지적할 때도 기분 좋게 얘기해줘서 보완하도록 해줘요. 근데 나랑 인연이 아닌 사람들은 뭘 해도 다 오해해요. 뭘 해도 다 뒷담아요. 뭘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상처래. 지한테. 그 어떻게 그 사람이랑 관계를 할 수 있겠어요. 불편해서. 내가 무슨 여기서 학교를 억지로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이랑 비즈니스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의 그냥 좋은 영향력을 또 상대방의 좋은 영향력을 서로 나누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같이 그냥 이 뭐죠? 서로 이제 지혜를 나누는 그런 관계를 하기 위해서 친목 모임에 나가는 거고 그런 관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지. 저는 제가 뭐 특별히 뭐 그 어떤 사람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샤바샤바 해가지고 내가 억지로 내가 싫은 사람을 좋다고 얘기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막 하는 거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다니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나를 싫어해 주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이러고 다 했습니까? 언제까지 그걸 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저는 엄밀히 따지면 이게 은퇴했거든요. 군대 생활 21년 하고 연금 되면서 저는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저는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강사 일을 하고 있고 심리 상담을 하고 있고 외부에서 강의하고 들어오면 강의 가고요. 저는 영업도 잘 안 하거든요. 아예 안 하지 영업을. 누구 만나러 뭐 가가지고 저 강의 시켜주세요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은 많이 못 벌죠. 그건 내가 선택한 거니까 책임지는 거고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랬쿵 저렇쿵 뭐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하고 제가 굳이 왜 대화를 하고 왜 만나야 됩니까? 그냥 앞담화를 하지 말라는 거. 차라리 뭐 저쪽에 뭐 딴 데 가가지고 이제 내 욕을 하고 다니는 건 괜찮은데 나한테 직접 문자 보내고 나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막 욕하고 갈구고 막 이러면은 진짜 힘들어요. 짜증나요. 나쁜 사람이야. 나한테 어제 새벽에 장문에 문자 보낸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아마 이 영상 볼 거야 아마. 근데 일부러 답 안 했어요. 그 답하면 뭐해. 똑같은데. 차라리 제가 안 보이는 데서 욕을 하고 다니세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래놓고 나한테 아까 그 앞담화로 문자 보낸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며칠 또 막 빡치고 있다가 또 이래놓고 또 뭐 또 카톡 오고 또 전화 오고 막 이래요. 유튜브에 댓글 달고. 그럼 어차피 우리는 그런 관계야 그냥. 그러니까 나한테 문자 보내지 말라고. 문자나 카톡으로 뭐 이상한 거 물어보고 막 나에 대해서 막 평가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갈 테니까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면상에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을 향해. 그래서 앞담화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거 오늘의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요. 옛날에 이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나타났는데 어떤 내 바닥에다가 이제 매직으로 막 글을 써서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하더니 예수님 도망가. 부처님이 나타났어. 또 종이에다 뭘 써줄 때도 보여줘. 부처님도 도망가시는 거예요. 훌륭한 훌륭한 철학자 막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막 나한테 막 훈계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종이에다 뭘 썼어 바닥에다가. 그 종이 쓴 거를 한 문장이었는데 그걸 딱 보여주니까 그분들이 다 그냥 깨갱하고 도망가시는 거예요. 거기 뭐라 써놨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네 생각이고. 네, 그게 첫 번째고요. 아이들한테 청소년이나 대학생들한테 어른이 막 훈계하잖아요. 충고하잖아요. 그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게 있어요. 시어머니나 뭐 장인 장모가 이 신랑이나 신부 그 자기네 사위나 며느리 또는 뭐 아들 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충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얘기해요. 집에 와가지고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대놓고 해요. 저한테 앞담화를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뭐라 얘기하느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른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 뭐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왜? 자기 얘기를 할 용기가 없으니까. 자기 얘기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남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민의 마음으로 뒷담화하는 사람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요. 사람 면전 앞에서 싫은 소리 막 해대고 사람 면전 앞에서 이제 엿먹으라고 카톡이나 문자로 막 이 비난해 상대방을 평가하는 그런 류의 문자 카톡 좀 삼가하시고요. 정말 갈등을 풀거나 오해를 풀고 싶다면 직접 만나서 부드럽게 편안하게 전달해서 그것이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오해가 된다면 굿바입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습니다. 이 새벽에 제가 약간 빡친 감정을 억누르면서 인간관계의 뒷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는 모든 생각과 어떤 태도들이 100% 진리인 건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도 뭐 제가 그냥 저의 생각을 얘기했죠. 이건 극단적인 표현이고요. 뒷담화하면 안 좋죠. 근데 그나마 이제 요런 사람보다는 요런 사람이 좀 낫다. 요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세상은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예. 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제가 최근에 그냥 인간관계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네요. 예. 불편하기도 하지만 또 이런 것이 또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인간관계 잘하는 하루 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